설치한곡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이에요. 숲의 여정 페어리로 마법의 문 스티커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70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숲의 여정 페어리로는 일본에서 제작 방영 중이고요. 4월 7일부터 일본에서는 방영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22일부터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페어리로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페어리루 시드에서 탄생한 페어리루라고 불리는 요정들이 사는 세계의 리틀 페어리루를 배경으로 요정들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시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지금 바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연 시작할게요. 첫 장을 넘겨보시면요. 누구의 소중한 책이라고 나와있고 스티커는 한 장, 두 장이 들어가져 있네요. 자, 그 다음 첫 장. 페어리루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페어리루들이 사는 세계 리틀 페어리루. 리틀 페어리루에는 어떤 페어리루들이 살고 있을까요? 먼저 플라워 페어리루, 리프, 해바라기, 그 다음에 곤충 페어리루, 고추 잠자리와 비비가 있고요. 버섯 페어리루에는 머쉬와 그 다음에 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메이드 페어리루에는 코랄과 펄리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 페어리루에는 레이니와 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미모 페어리루에는 라플레, 그 다음 라플레네요. 라플레와 트라가 있습니다. 채소 페어리루에는 토마토가 있고요. 레전드 페어리루에는 솔방울 선생님, 그 다음 포린 선생님이 있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마음씨가 착하고 상냥하다. 눈물이 많지만 의지가 강하다. 바이올렛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그림을 잘 그리는 세련된 멋쟁이. 자, 둘 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바라기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노래와 댄스를 좋아하며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로즈,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맹하다. 페어리루 문을 열어라. 페어리루 문과 페어리루 열쇠를 색칠하세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넘어갈게요. 아, 앞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안 붙였어요. 그 다음 붙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올리브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사냥하고 신사적이지만 지는 것을 싫어한다. 엔지아 종족 플라워 페어리루 특징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울면 눈물이 비처럼 나온다.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양쪽에 하나씩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자리, 종족, 곤충, 페어리로 특징 힘차고 활발하며 비행이 빠르다. 인기가 꽤 많은 편. 비비, 종족, 곤충, 페어리로 특징 밝고 깜찍한 1벌 모두를 도와준다.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쪽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슈, 종족, 버섯, 페어리로 특징 버섯 시스터즈의 첫째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토트, 종족, 버섯, 페어리로 특징 버섯 시스터즈 둘째 광께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콘투 페어리들도 참 잘했어요 붙이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아, 리프의 집을 찾아서가 나와있네요. 포아와가 버섯 카페에서 리프를 기다리고 있네요. 리프가 포아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갑니다. 출발. 자, 이쪽은 아닌 거고요. 이쪽 아니었어요. 그럼 이쪽 길로 갑니다. 자, 쭉 가셔서, 이렇게 가셔서, 자, 도착. 스티커를 붙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티커가 됐죠? 포아와. 자, 포아와. 스티커 붙이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펄리, 종족, 머메이드, 페어리로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 코랄, 종종 머메이드, 페어리로 특징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것으로 푼다. 살이 쪘다 빠지기를 반복한다.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쪽에 다시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종족 날씨 페어리로 특징 기차를 치면 천둥이 친다. 이 종족 날씨 페어리로 특징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며 흥분하면 바로 우산을 펼친다. 자, 참 잘했어요. 썬더와 레인이 붙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색칠, 캐릭터 색칠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색칠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일단 남은 캐릭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하나 캐릭터는 꼭 색칠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를 선정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똑같은 색칠놀이거든요. 한 분을 가장 많은 댓글이 나온 그 캐릭터 댓글로 남겨주신 분 가운데서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색칠 공부, 색칠놀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캐릭터, 남은 캐릭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원하시면 1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은 털하고요. 종족은 꽃미모 페어리 이루고 특징은 외모와 달리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1번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2번은 나플레입니다. 종족은 꼬미모 페어리로고요. 특징은 트라우 사이가 좋아 노래나 댄스 연습을 함께한다. 2번 나플레의 모습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나는 누구일까요?는 잠시 후에 내리게 있고. 자, 3번 토마토, 종족 채소 페어리로 특징 에너지가 넘치며 언제나 토마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3번 토마토의 색칠한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면 3번
토마토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설병원 선생님과 포린 선생님 종족 레전드 페어리로 특징 설병원 선생님은 마법학과 비행학을 포린 선생님은 요리와 복원을 가르친다. 이 설병원 선생님 포린 선생님의 색칠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4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은 금붕어 선생님이 되겠네요. 종족은 레전드 페어리로고요. 특징은 연애역 선생님 어항에 들어간 채로 이동합니다. 자, 금붕어 선생님의 색칠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5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핑크콘 블루콘. 자, 마지막 여섯 번째네요. 6번 종족은 레전드 페어리로 특징은 리틀 페어리로를 지켜준다. 자, 이렇게 6개의 캐릭터 중에서 꼭 색칠한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를 번호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선정해서 색칠놀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편 색칠 공부 할 때 맨 처음에 색칠해서 바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편 색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안 한 게 뭐가 있었죠? 저 나는 누구일까요? 안 했으니까 해볼게요. 설명에 맞는 페어리룰을 찾아 스티커를 붙이고 페어리룰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그럼 아까 다 색칠로 했던 거였죠? 제가 붙이고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였죠?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은 올리브였어요. 올리브.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였죠? 리프.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저 해바라기. 이거 벌. 벌이 아까 있었는데요. 벌은 바로 비비였습니다. 비비. 그리고 날씨 페어리로 중에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 날씨 페어리로는 저 레이니가 되겠습니다. 레이니.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플라워 페어리로는 그렇죠. 바이올렛이었고요. 그리고 장미꽃. 플라워 페어리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페어리로는 그렇죠. 로즈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머메이드 페어리로 중에서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페어리로는 그렇죠. 바로 펄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그림이니까 패스하고요. 마지막 그림 완성하기가 나와있습니다. 퍼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자, 스페어정 페어리로 퍼즐 완성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숲의 여정 페어리로 마법의 문 스티커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 및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지금 바로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